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선에 무한히 접근해 가는 것이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 어쨌든 뭐 우리 인류는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뜻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역시 또 단어의 뜻이 또 어렵습니다. 최고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최고선은 사실 그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네. 예, 우리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최고선은 단어 말 그대로 네. 가장 좋은 것. 아, 최고의 선 뭐 이런 예, 건가요? 가장 오.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아마도 동의할 만한 가장 좋은 상태는 도덕과 행복이 일치하는 그 사회, 예, 이 정의 또는 공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로우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의미한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정의나 공정 같은 가치들이 저희 세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치인 것 같습니다. 또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랑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최고선이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그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칸트가 말한 실천이성 혹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이룩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예, 그것은 최고선인데 그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이 정말로 최고선, 즉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누구나 행복한 사회에 도달했다. 예, 여기에는 약간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할 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현실은 행복이냐 도덕이냐, 그러니까 도덕성을 준수할 거냐 아니면 나의 행복을 우선시할 거냐를 그 선택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꽤 자주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복을 누린다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만일 각자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으로 각자가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과연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아마 그런 게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칸트의 이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을 거고 책을 덮고 맞습니다. 아마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아마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을 쓰지도 않았을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선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최고선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딱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고선에 이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칸트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그 칸트 실천이성 비판을 보기 위해서 예, 처음에 좀 스포일 한 게 있잖아요. 그거 좀 네. 기억하자. 예,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그 칸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라. 이제 과거에는 좀 야만적인 어떤 문화를 가졌을 당시에는 이제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예, 더 많은 행복을 획득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 교양 수준이 좀 높아질수록 그 도덕성과 행복이 과거에 비하면은 좀 그 간격이 좁혀지는 과거의 문명이 네.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쭉 진보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결국엔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이면서 유한한 존재자에게는 이제 인간을 지칭하는 거죠. 이성적이면서 유한한 존재자에게는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의 도덕적 완전성으로 무한히 전진해가는 일만이 가능할 뿐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도덕적 완전성을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꿔본다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우리를 대신할 입법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그 칸트가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